이 뭐일겨? 동해를 품은 전통주 동해소주. 이 동해소주? 그 어떻게 구했겨? 내가 한 5년 전에 속초 가서 한 박스 사갖고 왔고. 너 아는 거 가져왔다고 흥분하지 마. 바로 진행해. 그 어디서 산겨? 네이버 동해소주. 이 그거 지금 얼마나인데? 9병에 21,000원이니 한 병에 2,333원. 이 그거 소주인데 2,330원이면 가격이 좀 되는 거 같아. 이거 증류식 소주야. 그럼 나쁘진 않네. 바로 진행해. 이 세주 특징은 뭐예요? 나이스 퀘스천. 100% 국내산 쌀을 감압 중이에 22% 증류주와 72% 해양 심청수를 브랜딩해 목넘김이 부드럽고 은은한 쌀의 향이 특징이지. 이 그려 그거 엄청 부드럽고 깔끔해. 딴기를 세지마. 바로 진행해. 이 도수는 몇 도요? 17.5%. 이 이제 어여 마셔봐. 그러지. 동해소주입니다. 이 맛은 어때요? First taste. 쌀의 은은한 단맛. 미디엄 바디. 상큼함도 느껴지고 프린치까지 알코올 향이 없이 쌀의 은은한 단맛이 느껴지네. 이 증류주 특유의 누룩향 같은 건 안 나? 누룩향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쌀의 은은한 단맛이 느껴져. 이 목넘김은 진짜 부드러운겨? 어, 진짜 부드러워. 이 단맛은 어느 정도야? 참이슬에 비교하자면 5분의 1 정도. 이 그럼 다른 소주랑 비교하면 어때요? 이거만 마실 땐 모르겠는데 이거 마시고 다른 소주 바로 마시면 역체감이 죽어. 이 안주는 뭐랑 먹으면 잘 어울리겠대? 이 소주를 제대로 느끼려면 구이류가 좋겠어. 좋은 등급의 우설이나 돼지고기. 아 그래서 어찌기 또 혀 아니여? 인터넷에 파는 걸 알았으니 당분간 소주는 이거다.